과일을 통째로 썰어 그 속을 다 파낸 다음 알맹이는 빙수로 만들고 그 껍질은 예쁘게 모양 내 그릇으로 쓰는 게 이 빙수집의 특징인데요. 빙수가 나갈 때마다 직접 과일 껍질로 그릇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일일이 손으로 모양을 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예쁘더라고요. 와, 정말 예뻐요. 저 이런 팥빙수는 진짜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처음 보세요? 네, 진짜로. 네. 이 데코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면서도 또 맛있어 보이거든요, 굉장히. 수박빙수에 수박즙을 부어서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는데요. 수박의 과즙이 얼음이 녹아도 빙수가 싱거워지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. 그리고 부드러운 멜론 한 통이 다 들어간 멜론 빙수까지. 환상적인 궁합에 먹던 손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. 풍부한 과즙으로 가득 찬 과일 빙수. 여름철에 딱입니다. 메론의 부드러운 맛과 수박의 아삭거림 둘 다 너무 맛있는데요. 여름에는 과일의 향기와 또 아삭거림과 신선함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과일 빙수 드셔보시면 어떨까요?